이번에는 네. 성적인 거를 좀 재밌게 이야기하셔갖고 네. 선생님이 봤을 때 성욕이 많은 여자의 특징? 선생님이 봤을 때 조그만하고요. 여자들이 좀 가마잡잡하면서 눈웃음을 싹 하면서 진짜 전눈같이 생긴 여자들도 있고 진짜야. 네. 이 여자가 무슨 남자를 좋아하나 이렇게 하거든. 그럼 있잖아, 딱 내가 전부러 갖고 언니 이 사람은 잤잖아 이러면 안 잤단다. 근데 벌써 그런 언니들 있잖아, 남자 대여섯 명 다 따먹었다 갖고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남자가 딱 없어 못 잠을 있잖아요. 자기가 궁뎅이를 딱딱딱 흔들고 다닌다. 그래서 이 음흉한 여자분들 있죠. 목소리가 좀 작고 엄마 아니야 아니야 이런 분들은 진짜 남자 없으면 못 잡니다. 진짜 고추에 맞선다. 그런 분들이 성욕이 넘친다? 아 진짜 그런 여자들은요. 네. 진짜 남자하고 매일매일 되는 스타일이다. 그렇고 나한테 와서 뭐라 하잖아. 안 잤단다. 나중에 뽀록 난다. 내가 씨발 거짓말하고 지랄하네 내가 이런다니까. 근데 벌써 자. 자놓고 안 잤다 해요. 그러면 성욕이 넘치는 남자의 특징은? 그 남자들은 네. 일단 좀 코가 조금 크시면서 눈이 약간 좀 부리부리하면서 있잖아. 옆에서 근들근들하는 남자들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런 남자분들은 굉장히 성욕이 많아. 대부분 보니까 그러면서 있잖아. 또 그분들이 또 있지만 또 의외로 이 간상이라는 게 사장님 남자 여자 비슷하다. 남자분들도 쪼만해갖고 눈이 이렇게 탁 이렇게 찢어진 것보다 약간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도 성령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. 그리고 빼빼한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여자를 잘 따먹고 잘 좋아한다. 뚱뚱한 사람들은 재밌지 뚱뚱한 사람들 별로 성욕이 없어요. 남자들? 남자든 여자든 뚱뚱하면 안 된다? 뚱뚱한 것보다 빼빼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남자를 밝히고 여자를 밝힙니다. 그래서 서로 저거 따먹고 들걸 한다. 100%입니다 그거는 거의.